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여전히 어려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2525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859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PPI가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그래도 좀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방향성은 확인했습니다만 다소 아직까지는 홍해발 지정학적 긴장감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헤지 테마 성향을 가진 종목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운송과 천연가스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고 KCTC 비롯해서 흥하 해운도 오늘장 두 자릿수 강력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좀 주도 섹터로 경향을 보였었던 종목들이죠.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6G 통신 쪽도 여전히 좀 같이 좀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에이스테크가 오늘장에서 상한가에 도달을 하기도 했고 LG 헬로비전도 역시나 전기차 생산 라인 구축 소식과 함께 오늘장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종목들도 하락장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일정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도 있고요. 그리고 임상종양학회죠. 아스코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정 체크와 함께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함께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는요. 여러분들의 계좌 속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전화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2-3772-0279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계속 좀 우리 시장 어려운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그 작년 하반기와 올해 연초에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더 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증시들까지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좀 그러려니 할 텐데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전반적으로 선물 쪽에서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수급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지난주까지죠. 지난주까지는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고했었는데 오늘은 2차 전지까지 하락을 하면서 양시장 모두 굉장히 어렵게 진행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주 우리가 겁을 먹을 만한 낙폭이 또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점을 아직까지 단언하기엔 좀 어렵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봉 기준이나 남겨져 있는 1월 달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현재 주가 위치보다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금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내가 매수한 이후에 어느 정도 밀림이 나온다 고 하더라도 밀림이 나온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님 그렇다면은 우리가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테마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좀 어떤 테마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테마 쪽을 말씀하신다면 네. 일단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왔었던 테마 중에서 메타버스 쪽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이제 AI 쪽 같은 경우나 그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졌고 반도체 쪽에서도 CXL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는데 네.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장후반까지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왔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다가 지난주에 반등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쪽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마다 분석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도 일단 미국에서 중동 쪽을 아주 강하게 제재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디를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냐면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이란이라든지 사우디 같은 경우도 과거처럼 사이가 안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확전이 지속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확전에 대한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시장이 재미가 없어지고 테마 쪽에 자금이 몰린다라고 한다면 뭐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선 매매를 해봐야겠죠. 일단 운임비 상승에 따라서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유가 상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보다는 차라리 물류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재미없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볼 테마까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그리고 해운과 물류 관련주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계속해서 파란불만 켜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 너무 좀 마음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솔루션도 쏠쏠하게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로 상담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래쪽에 지금 전화 접수하실 수 있는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이재규 전문가님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솔루션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지금 동화기업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78,500원, 그리고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63,400원에 지금 거래가 마감이 됐거든요. 전문가님,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빠져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본업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화기업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고 작년 8월 달, 9월 달에 강력한 시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이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한 진출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이 전액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 흐름이 최근에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가가 굉장히 높아요. 저는 이제 작년 10월 달에 매수하신 게 아니라 좀 분할 매수, 추가 매수를 쭉 해왔기 때문에 매수가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좀 보유를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서는 매수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가지고 좀 오랫동안 보유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소재 쪽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오늘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2차전지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동화기업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엔캠이라는 기업인데요. 엔캠 같은 경우도 오늘 15% 정도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전액 관련 기업입니다. 덕산테코피아 잠깐 보도록 하죠.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전액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2차전지 쪽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전액 쪽에 대해서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이 중국계 기업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전액 기업들이나 분리막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동화기업의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현재 2차전지 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소재, 가장 강력한 분야가 바로 이 소재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소재가 바로 전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흐름이 저는 괜찮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응하시기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종가상 63,400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58,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78,500원에서 58,000원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면 30%는 안 되지만 약 25% 정도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이 좀 어렵긴 하실 겁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 기업이 이 자리 58,0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아예 하방으로 꺾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주가가 빠지지 않고 반등을 계속해서 준다라고 한다면 1차적인 목표가는 68,000원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8,000원은 너무 타이트하네요. 일단 70,000원으로 의견을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8,000원이면 조금만 올라와도 바로 달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70,000원대로 좀 잡아드려볼게요. 근데 제 생각엔 70,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추세 자체가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 전환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밀려 내려왔을 때는 손절가가 58,000원, 그리고 상승할 때는 목표가를 70,000원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2차전지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2차전지가 2023년도에는 전부 다 갔습니다. 2차전지와 조금만 관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는데 2014년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게 주가 흐름이 좀 종목별로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보유하신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오늘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리의 서재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는데요. 밀리의 서재 매수가는 38,500원입니다. 비중은 25% 담으셨는데요. 밀리의 서재 상당히 좀 요 며칠 새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지금 오늘은 27,850원까지 올랐고요. 매수가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밀리의 서재는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월 4일, 1월 5일 날 이런 자리에서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이 밀리의 서재가 이제 저점대에서 반등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셨는데 제가 당시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돌아서니까 보유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상장된 지 시간이 좀 지나서 보유예수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올라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일단 그 16,000원대, 16,000원, 17,000원대에서 현재 27,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반등폭은 좀 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종목 상담을 요청하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래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위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조정이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대에서 너무 가파르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밀리의 서재라는 기업이 22,000원 너무 이격이 크고요. 23,000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추세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손절가는 23,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23,0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전량 매도 의견은 아니고 절반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반 매도하시고 그 밑에 단에도 이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일단 23,000원대 이탈하면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좀 더 추이를 보시는 것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주가가 이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목표가는 34,000원대입니다. 34,000원 이상은 단기적으로 올라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상장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안 좋게 나오다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면서 그 상장됐을 때의 저점대라든지 고점대를 한 번에 뚫어냈죠.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라는 강력한 메리트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게 끌어올린 부분이 있는데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단언 짓기는 좀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잘 체크하셔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제가 지정드렸었던 손절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밀리의 서재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상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TX 그린로지스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어요. 매수가는 13,550원, 그리고 비중은 17% 담으셨는데요. 아, 전문가님, 추매에서 평당가를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같이. 전문가님, 오늘은 12,910원 이렇게 종가 형성됐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 괜찮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당가 조절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12,910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매수가가 13,550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게 어쨌든 예금이나 적금 같은 안전자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험자산이라고 분류가 많이 되죠.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나 어느 정도의 손실은 매매를 하시면서 내가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라는 그런 기준이 필요한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5% 정도 손실 나는 것은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는 뭐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 내가 대응을 좀 잘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수익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종가 기준으로 12,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딱히 밀리는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이제 반대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가 13,550원에서 약 10% 정도의 수익 구간 15,000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5,000원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 종목을 여쭤보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TX 그린 로지스 또 진단을 짚어주셨습니다. 꼭 15,000원의 목표가 도달을 했으면 좋겠는데 수익 실현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i3 시스템 전망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3,400원, 그리고 비중은 20% 담으셨습니다. 자,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31,0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전문 요 종목이 센서 기업이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주가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는 살짝 부정적인 부분을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이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승 기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단기적으로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서 그 과정에서 매집을 완료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라고 한다면 고점대에서 이제 매물이 나오면 물량 자체가 줄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이해하시기가 편하냐면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오더라도 보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기간 자체가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주포들이 고점대에서 아주 천천히 물량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흐름상 지난 12월 달에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방으로 지금 꺾이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차트상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와 현재가를 비교해 봤을 때 매수가 대비 주가의 낙폭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응하시기에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30% 이상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도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내려왔을 때 좀 속 시원하게 잘라내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자리에서 올려놓고서 이 하단부를 이탈하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안 좋았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래도 바로 매도하실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29,300원대
29,300원대를 이탈할 경우에는 저는 이제 i3 시스템이라는 기업 자체가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나 굉장히 우상향을 잘하고 내재 가치가 뛰어난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격 조정이라는 것을 거치고요. 기간 조정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오랜 기간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가치를 좀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수익 관점으로 대응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은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가격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바로 올라와서 내일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 이제 미증시는 휴장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을 좀 따져봤을 때 2024년도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느 정도 반등을 준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i3 시스템도 내일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35,000원이에요.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는 수익 구간에 들어오는 상황인데 35,0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는 절반 정도는 한번 줄였다가 추후의 추이를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i3 시스템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손절가 29,3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재규 전문가님과 직접 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 아래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는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성신양회 궁금하다고 보내주셨고요. 성신양회 11,800원에 지금 30% 비중이 꽤 크신데요. 8,340원에 오늘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도 좀 반갑게 수익권에 계신 분이 상담을 주셨어요. 전문의 목표가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네, 제가 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신양회,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에서 잊혀져 있었던 기업인데 저도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나올 땐 또 재밌게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좀 봐볼 텐데요. 현재 매수가가 11,800원이면 지금 살짝 손실 살짝은 아니고 손실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비중도 좀 많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게 속상하긴 하겠지만 시장에서 너무 외면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8,1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8,000원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제가 손절가를 일단 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8,1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는데 8,1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절반을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가슴 아프시겠지만 현재 성신양회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3시 반까지 거래 대금을 전부 다 더해보면 2억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5천만 원 들고 매수했다 하면 3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부각이 되지 않고 있고 소외되어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 기업을 오랫동안 보유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올 수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저는 대응이 좀 필요하다. 8,1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전 손절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목표가는 목표가가 참 이게 지금 주가의 변동성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제가 목표가는 그래도 좀 높여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9,200원 선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가 대비해서 약 10% 정도 올라온 건데 주가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면 사실 9,200원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어요. 1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거래대금이 줄어있는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늘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손절 라인과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저도 많이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내가 이제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종목에 물려서 종목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도 물려서 매도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 봤던 적도 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했었던 종목들을 수익 매도한 적도 있고요. 한참 버티다가 손절매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보유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내재가치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성신양회라는 기업이 업력도 길고요. 내재가치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우량한 기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가치가 어느 정도 안 좋고 적자가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건 무조건 오랫동안 보유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가끔씩은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종목대로 오랫동안 보유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자본금이 좀 있는 기업이어야지만 종목을 보유하시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내재가치가 떨어지고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가 손실이 난다라고 해서 무조건 보유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첨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신양회 솔루션 주셨고요. 덧붙여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좀 오랫동안 들고 있을 종목은 좀 확실한, 좀 내재가치가 좋은 종목으로 선택하자라는 당부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는 인지소프트 네네. 22,190원에 40% 들고 있어요. 아, 인지소프트? 이, 네. 네네. 네, 이 가격에 혹시 제가 빠져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빠져나오실 수 있으실지. 자, 인지소프트 네. 지금 22,190원에 비중이 40% 되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볼까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거 어떤 네. 이유 때문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매수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이제 저는 주식을 처음 할 때 어떤 지인을 알게 돼서 이거를 추천받았어요. 이게 K뱅크하고 연결됐고 전자금융 이런 쪽이라 앞으로 네. 발전이 있다 해서 제가 사실은 엄청난 거금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아. 근데 이제 며칠 전에 금요일 날 22,000을 찍었는데 예. 손이 떨려지더라고요. 워낙 비중이 크니까. 네. 그래서 이거 팔아야 되나 뭐 하다가 하다가 그냥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 중에 있거든요.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좀 보자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한 3년 됐어요. 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니까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도 올라왔다가 밀림이 나오니까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이 회사가 회사의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방금 전에도 앞전에 그 종목 상담해드린 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종목을 오랫동안 보유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가 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6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작은 기업 치고는 그래도 재무 상태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다행이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행이란 말씀을 일단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쨌든 주가라는 것이 대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비중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액 자체도 굉장히 크게 들어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오늘 종가가 18,400원입니다. 18,410원인데 17,000원, 16,5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쉽지만 그때는 절반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먼저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인지소프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이 작고 좀 규모가 작은 기업이고 오늘 거래대금도 4억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외되어 있는 기업이긴 한데 그런 기업치고는 재무제표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은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견을 내드리는 부분은 16,5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일단 절반 매도의 의견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올라오게 되면 매물이 막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 어디냐면 21,000원입니다. 그래서 네. 21,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매물대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21,000원대가 되면 일단 보유 물량이 한 4분의 1 정도는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비중을 좀 줄이는 거죠. 그렇게 네. 이제 4분의 1 정도는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네. 그냥 좀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1,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지금 보유 물량이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40%니까 4분의 1이면 10% 정도가 되겠죠. 10% 정도를 네. 매도하시면 그 10%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목표가는 21,000원. 그래서 21,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4분의 1 정도는 조금 아쉽더라도 매도를 하셔가지고 10%는 현금화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16,500원 이탈할 경우에는 저는 그때는 절반이라도 손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지소프트 21,000원 목표가 4분의 1 정리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6,500원 선에서 절반 매도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YIK. YIK. 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100원이. 네, 7,100원에 아이고. 20%요. 아, 지금 비중도 좀 있으시고 6,390원이 오늘 종가입니다. 전문가님 반도체 장비주죠, 이거? 네, 요즘에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도도 굉장히 높고요. 거래 대금도 엄청납니다. 오늘 거의 300억 가까이 거래가 나왔는데 일단 매수를 너무 비싼 데서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아쉬운데 일단 손실만 안 봐도 좋겠어요. 네, 일단은 그래도 이제 이 주가 자체가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셨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좀 많이 올라간 건 맞는데 사실 이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 깨졌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일단 저는 보유의 의견이에요. 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저점대에서 거의 100%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저는 그래도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6,390원이고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살짝 밀렸기 때문에 내일도 살짝 밀릴 수가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5,5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1,600원 정도 빠지는 거니까 약 17% 정도 손실 구간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되면은 네네. 5,500원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5,500원까지 저도 이제 5,500원까지 안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내려가게 되면 저는 거기서는 아쉽지만 절반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5,500원까지 내려가면 이 종목은 더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500원까지 내려가면 저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밀려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충분히 올라올 겁니다. 충분히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올라오면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20% 30% 수익 내겠다라는 관점보다는 7,500원에서 7,800원 사이에서는 저는 수익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7,500원으로 잡아드릴 텐데 7,500원까지 올라오는 날에는 아마 7,800원까지도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그 자리에선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욕심내지 마시고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라는 것이 강한 종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는 YIK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저한테 이거 빠지냐 올라가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상승 가능성이 60%, 하락 가능성이 40%라고 보거든요. 근데 올라왔을 때에도 이거는 보유의 관점보다는 올라왔을 때 수익 구간에 들어가면 저는 챙겨서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조정을 한번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좋았어요. 오늘은 괜찮았다라고 보거든요. 오늘 이 도찌는 좋은 캔들인데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익 구간 들어오면은 너무 높은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저는 수익을 확정 짓고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YIK까지 아주 자세한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잠시 뒤에는요,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이제 종목 상담으로 비중을 좀 조절해봤다면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지 아주 꿀팁들을 또 가져오겠습니다.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정말 여러 번 또 보고 듣고 해도 경험하는 것만큼은 못할 겁니다.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정말 수많은 수익률을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경험하게끔 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아래쪽에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뒤에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를 그냥 가까이에 가져다 대시면요.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 뜨거든요.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참여 코드 4989 입력하시면요. 바로 이재규 전문가님의 정말 꿀맛 같은 수익을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 주셨던 히든 종목으로요. 한글과 컴퓨터 84.8% 정말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줬고 아가방 컴퍼니 역시도 70% 이상의 정말 기염을 토하는 수익률을 또 보여줬습니다. 지금 또 요즘에 계속해서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려운 장세에서도 최근 종목들도 모두 성적 좋았거든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지 먼저 수익률 리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리뷰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 12일 그리고 8일, 5일 제가 원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월요일과 금요일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을 집어넣어 봤는데 뭐 JI테크라는 기업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RFHIC라는 이 5G, 6G 관련되어 있는 통신 장비주도 계속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라는 건 이 고수라인. 지금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 라인이 보일 겁니다. 요 상단부에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지금 RFHIC 같은 경우도 이거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에서 6G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고수라인에는 이미 포착이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 같지만 실제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제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단서들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HTS나 MTS에 설정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매매하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월 8일 날 제가 소개드렸었던 JI테크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을 때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부분이고 주가 흐름이 단기적으로 13%가량 나왔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2024년도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첫날만 올라왔고요. 오늘 종가 부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거의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다음 날 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소개드렸었던 기업 중에서는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이 20%가량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이라고
한다면 레고캠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을 많이 생각을 하지 이런 동국제약 같은 기업들은 많이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전통적인 제약사죠.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에 잡힌 이후에는 굉장히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실 경우에 매도할 만한 자리도 잘 안 나와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 역시나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2월 18일 그리고 19일 날 소개드렸었던 기업입니다. 노란색은 이제 10%대의 상승을 보인 기업들을 제가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연두색으로 표시해놓은 것은 지금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20%,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는 31%, 그리고 JI테크 같은 경우는 12월 19일에도 제가 소개를 드렸네요. 23%가 올라왔는데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기업들을 제가 1년 전에, 3개월 전에 소개드린 게 아닙니다. 지난 12월 18일, 19일 날 소개드렸었던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잘 올라오고 있고요.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지금도 상대적으로 다른 제약 바이오에 비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거나 고수라인과 맞닿아 있을 때 우리가 공략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이었는데 20%가 넘게 올라왔죠. 제가 오늘도 히든 종목 하나 준비해 왔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종목들은요. 제가 그냥 이 종목들 올라갔으니까 괜히 끼어 넣은 게 아니라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린 전 종목을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 종목도 누락됨이 없이 보여드리는 거고요. 물론 여기 있는 요 수익률은 조금은 치사하게도 제가 최고점으로 전부 다 체크는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최고점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 6%, 53%, 10%, 8%입니다. 여러분들께서 12월 12일 날 방송을 보시고 거기서 제가 소개드린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손실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한 번씩은 수익 구간, 적어도 6%, 7%, 8%씩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수익이 나는 종목을 내가 매도만 잘하면 어쨌든 수익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제 좀 밀렸지만 이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12월 12일 날 소개드린 이후에 50%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또 한번 봐보죠. 그 전주에 소개드린 기업입니다. 12월 4일과 5일 날 소개드렸었던 기업인데 여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날 한글과 컴퓨터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보였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한글과 컴퓨터를 제가 왜 12월 4일 날 준비를 했을까요? 바로 고수라인 상단부에 포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AI와 엮이면서 85%가 올라왔고요. 당시에 꿈비라는 기업과 아가방 컴퍼니라는 기업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었는데 꿈비랑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에 포착된 이후에 저출산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 좀 더 보도록 하죠. 지금 우진이라는 기업, 오늘 여러분 우진이라는 기업 주가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전 관련주로서 오늘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도 12월 5일 날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면서 포착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선 위에 올라와서 이게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제가 주식 매매를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 조건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 수식을 이용해서 HTS에다가 설정을 해 놓으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언제든지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고수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만 배워서 따라하시면 되니까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으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고수라인 설정하는 것을 안내를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리뷰 종목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다 보여드리려고 해서 제가 전부 다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키다리 스튜디오 34%, ABL 바이오도 있고요. 뭐 모트렉스 화신 같은 경우도 10% 넘게 올라왔죠. 그래서 종목들이 이렇게 잘 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11월 20일, 21일 이제 거의 한 두 달 가까이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종목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칩셋 미디어 81%, 뉴프렉스 28%, 그리고 선익 시스템 27%인데 이거보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10월 30일과 10월 31일 날 소개드렸었던 기업이에요. 여기도 아가방 컴퍼니가 포착이 됐고요. 대성창도 56%,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 대부분이 30% 넘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통신 관련주와 엮여서 변동성이 나왔죠. 5G, 6G와 관련돼서 변동성이 나왔는데 서진 시스템과 RFHIC 같은 경우도 통신주지만 고수라인에서 통신주이기 때문에 최근 부각이 되고 있고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고수라인에서는 이미 그 앞전부터 포착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시장이 2000 종목이 넘어요. 근데 그 종목 중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찾는 것보다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선별하시는 게 수익 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라인은 꼭 좀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앵커님 넘겼다가 특가 종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력 있는 전문가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될지 생각해 볼 때는 사실은 수익률을 많이 보잖아요. 정말 증명되고 계신 실력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수익률들이 올라간 종목들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종목들을 다 보여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믿고 따라갈 만한 전문가 누가 있지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바로 이재규 전문가님 만나보셔서 정말 상위의 수익률을 증명해 보시는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이재규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비밀번호 4989 걸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고수라인 설정법도 무료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 정말 잘 체크해 주시지만 지금 이 테크니컬한 부분까지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여러분들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오늘 바로 함께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타임 특가 종목 만나볼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타임 특가 종목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쳐 있을 텐데 분명히 지금부터 일주일이나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는 지금 이 시기를 잘 이용해서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힘 빼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포트 변경이라든지 종목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만히 계실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를 잘 이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개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고수라인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특가 종목은 덕산 테코피아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 OLED라든지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데 제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시장에서 엔캠이라든지 2차 전지 전해액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가고 있는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꼭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에 대한 뭐 별도의 코멘트라든지 앞으로의 향후 전략이나 가격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종목들을 몇 개 더 준비를 해오긴 했어요. 뭐 SBB 테크라든지 솔루엠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공통적으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은데요. 제가 일단은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특가 종목은 덕산 테코피오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히든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공개를 못해요. 다만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해운주도 엄청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뭐 대주주의 지분이 적어서 유통 물량이 적어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점대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뭐 5%, 10%를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도 확인하시고요. 그 외에 뭐 주식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라든지 많은 도움을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동 리스크에 부각받는 저점 매수를 공략해야 하는 오늘의 히든 종목,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히든 종목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부터 바로 공략할 수 있는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터치하시고 4989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고수라인 설정법뿐만 아니라 고수라인에 포착된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까지도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상한가 특급 배송 월요일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특급 전략 저희는 내일도 또 가지고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